우선 그냥 이런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것보다 좀 몸을 움직이는 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저게 이제 통풍이랑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허리에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하다 보니 허리가 좀 많이 무리 가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입고 벗는 게 조금 간편하다는 거. 그리고 레베드 같은 경우에는 발까지 해서 덧신을 다 전신을 다 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통풍되는 곳이 없거든요. 근데 뭐 사종을 하는 경우에는 좀 하체 쪽은 그래도 좀 순환이 되니까 일할 때 아무래도 몸이 가벼우니까 움직이는 것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사종 세트라는 게 뭐 레벨드에 비해서 아주 낮은 단계의 방호력을 가지는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초반에 이제 코비드 정체를 몰랐을 때는 최대한의 방호복을 입는 거죠. 전파 방식이 정확하지 않았으니까. 그런데 지금은 이말 감염, 일부 공기 감염, 그 다음에 눈이나 코를 통한 접촉 감염, 요 세 개가 입증이 돼 있고,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의 전염 경로를 따지면 흔히 말하는 4종 세트, 방수가 되는 가운, 그 다음 페이스 쉴드, 앵구 마스크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글러브가 되고요. 네.